엄마는 신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줄이 뻗어 내려와서 자손들이 다 크게 잘 되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 이런 쪽에 공을 하나도 안 들이셨잖아. 네. 그냥 내 맘만 믿고 내 주먹만 믿고 살았잖아. 네. 그리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남편분 만나서도 빈손 빈주먹으로 만나갖고 살림 일구고 자식 낳고 살으셨잖아. 네. 그러니까 사는데 급급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살으셨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이, 신의 바람이 이 작은 아들한테로 제일 많이 타격이 가는 거예요. 작은 아들한테. 그래서 엄마가 작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아버님 산소도 파서 그렇게 자연장 하는 것도 자연장 하는 거지만 불이라도 켜고 공을 많이 들여줘야 돼. 아, 그래 돼요? 엄마 명단에 걸었듯이 이 작은 아들도 그렇게 해서 공을 들여줘야 되는 자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걸 전혀 못하고 살으시고 몰랐잖아.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다가 제가 죽어요. 그럼 아들이 지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해야 되지. 이어받아야지. 내 거니까. 이어받아서 해야지. 근데 이 작은 아들 고집이 세갖고 그런 거 하라면 미쳤다 그래.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 우리 작은 아이가 좀 약간 긍정적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성질이 저기하다 그랬잖아요. 힘들었어요. 저도 얘 사춘기 때도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엄마를 많이 생각하고 이해력, 긍정적이고 이해하는 폭이 커요. 밤낮 이제 근데 이해는 하는데 이제 엄마를 이해를 하는 거지. 엄마가 무속 행위를 하는 걸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야, 내 안 말은. 하죠. 그거는 안 하죠. 아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를 이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만약에 이 아들을 위해서 불을 켰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럼 아들아 이 공을 이어서 네가 해라. 이러면 이거에 대한 말은 안 듣는다라는 글쎄요. 얘기야, 내 말은. 그럴지도 모르죠. 그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무속을 좋아도 안 하고 얘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애라. 엄마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그런 걸왜 해? 이러는 애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도 이걸 여기를 예약해놨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모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빠 때문에 그렇고 엄마가 겸사겸사해서 그런다 그랬더니 처음엔 엄마가 좋으신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뭐 하려 하냐 그랬지. 지금은 이제 엄마 그냥 안 가면 안 되겠어 그럼 이랬더라고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글쎄 그럴까 아들 말 들을까 이러다가 내가 마음이 안 편하고 해서 내가 저기 온 거고요. 그래도 엄마가 사시는 동안만이라도 이 아들을 위해서 공을 들여주고 불을 켜주면, 초래도 켜주면 이 아들이 기반은 잡아놓을 수 있잖아. 엄마가 사시는 동안에. 기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잘못되면 스스로 알아서 아들이 살아가겠지. 기초만 다져놓으면. 지금 기초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라도 엄마가 해주라는 얘기야.